꿀TV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11라운드 리뷰는 알면 다치는 남자 알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자로 시작하는 네. 뭔가를 계속 연구하시나 봐요. 아 힘들어요 이제. 아, 매주. 네. 아, 알감자 알토라 아주. 네. 네, 11라운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11라운드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보시죠. 네, 11라운드 경기 결과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직접 현장 취재를 나갔던 경기를 중심으로 총 3경기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2018년도 승강 플레이오프 리매치. 아, 그쵸. 부산과 서울의 경기인데 부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부산이 2-0으로 완승을 거뒀고요. 권혁규 선수와 이동준 선수의 연속골로 이제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습니다. 부산의 이제 올 시즌 홈 첫 승리고요. 이제 5경기 연속 우패 행진을 달리면서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또 후반에 짧은 시간 안에 두 골을 몰아치더라고요. 네, 후반 15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이제 두 골이 금방 또 났고요. 그 사이에 이제 부산의 공격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은 어떻게 보면 약간 역습 축구하는 빠른 축구하는 이제 팀들한테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예전에 이제 대구한테 큰 점수차로 패배를 했던 대구전도 그랬고 오늘 이제 부산의 빠른 공격에 빠른 템포의 공격을 좀 허둥지둥하면서 막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슈퍼매치 이후에 슈퍼매치 때 이제 굉장히 서울이 득점력도 높아지고 세 골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좀 다이내믹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뭐 다시 이제 이번 경기를 통해 서울의 공격력이 조금 답답해지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수비도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3백이 너무 불안정해지면서 박스 안에 집중력도 좀 떨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반에 윤주태 선수가 투입되면서 포백으로는 전환을 했는데 그것마저 크게 이제 성공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의 첫 골이 권혁규 선수의 발끝에서 나왔는데 이 박병규 기자가 권혁규 선수랑 통화를 했다고요? 네, 전화 인터뷰를 조금 아까 이제 오전에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었네요. 권혁규 선수가 이제 10살 때 이제 부산 뉴스로 입단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부산 맨으로서 한 10년 차가 되는 선수입니다. 물론 이제 나이는 이제 19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올 시즌 뭐 프로 데뷔 첫 골을 기록을 하면서 경기 끝날 때까지 경기 끝나고 나서 한 150번 영상을 돌려봤다고 해요. 너무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조금 해프닝이 있었던 게 경기 중에는 이제 권혁규 선수의 골로 처음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제 기록 자체가 이제 상대 자책골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이제 권혁규 선수는 경기 뛰면서 그렇게 기록이 됐는지 모르고 끝까지 자기 골인 줄 알고 있다가 이제 기분 좋아서 뗐죠. 라카룸 들어가서 경기 끝나고 자기 골이 아니라 자책골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게 좀 아쉬움을 느꼈는데 또 샤워하고 나오니까 자신의 골로 정정이 됐다고 굉장히 또 기뻐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어떨까 상상했던 모습인데 그렇죠. 세리머니 할 때도 굉장히 기뻐 보였습니다. 세리머니는 이제 엠블럼을 딱 가리키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마지막에 그렇죠. 이게 이제 부산의 다섯 번째 별을 위해서 그게 이제 자신의 목표라는 거를 이제 확실히 이제 만천하에 공개하는 그런 이제 부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 선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박주영 선수를 만나서 신기했다고. 네, 맨날 이제 TV로만 봐던 박주영 선수를 이제 만나서 직접 경기를 뛰었다는 사실에 또 굉장히 또 기뻐하고 또 신기했다고 이런 말을 또 전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 35분 무슨 일이 펼쳐졌죠? 네, 후반 35분 이제 부산이 2-0으로 앞서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이제 서울한테도 계속 기회가 조금씩 찾아왔었고 이제 부산의 주장 강민수 선수가 큰 소리로 버텨야 돼 이러면서 반중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다 들려요 사실 가면. 그래서 이제 선수단을 좀 독려하는 그런 주장으로서의 멋진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이 참 오랜만에 홈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네, 부산이 지금 올 시즌엔 첫 이제 홈 승리고요. 이제 K리그 1에서는 이제 5년 만에 맞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1812일 만에 K리그 1 복귀 이제 신고식 올 시즌 첫 승리를 거뒀고요. 지난 그 마지막 승리가 2015년 7월 26일 대전전 그 부산 아시아드에서 열렸던 경기였고요. 그때 이제 승리한 이후에 1부 리그에서 홈에서 첫 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구덕 구덕 운동장에서 네, 구덕이 구덕이 네, 또 이낙영은 이제 구덕 운동장에서 열렸는데요. 케이리그 1 기준, 그러니까 케이리그 기준, 그 예전에 이제 케이리그 1, 2가 없었으니까 네. 케이리그 기준 구덕 운동장에서의 승리가 무려 2002년이었습니다. 네. 2002년 10월 20일. 18년 만에. 네, 부천 SK전 네. 승리 이후에 이제 6,474일 만에 부산 아이파크가 구덕 운동장에서 K리그에서 첫 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 굉장히 네. 네, 기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산이 시즌 3승 수확하면서 홈에서 첫 연승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조덕재 감독이 좀 더 욕심부려 볼만한데 어떤 생각인가요? 기자회견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덤덤했던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겸손한 모습을 계속 뭐 시즌 초에부터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좀 욕심을 좀 내야 될 내지 뭐 내면 안 될까 하는 타이밍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덤덤하게 인터뷰를 했고요. 뭐 이제 한 바퀴를 돌았을 뿐이고 뭐 처음 생각과는 변함없고 뭐 현실적으로 부산의 목표는 잔류다. 오. 뭐 다만 이제 뭐 두 자릿수 순위보다는 한 자릿수 네. 순위 9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그리고 어저께 이제 부산 관계자랑 뭐 잠깐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이제 그 구단 관계자들도 뭐 감독님 조덕재 감독님을 만나면 감독님 표정이 굉장히 덤덤하고 복합해. 예, 5경기 무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겸손하고 예, 어쨌든 시즌을 이 분위기대로 잘 끝내겠다. 네. 뭐 요런 지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제 과거 수원 FC 시절에 2부에서 이제 1부로 승격을 하고 또 바로 첫 시즌 만에 한 시즌 만에 이제 강등이 네. 됐잖아요. 그런 이제 또 아픈 또 기억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축포는 나중에 터뜨리자. 아, 그렇죠. 약간 이런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부산이 승점 석점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어갔던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어지는 경기 포항과 수원의 경기였는데요. 이거는 무승부. 네, 1대1 무승부로 끝났고요. 전반 37분 타가트의 헤딩슛 골로 이제 원정팀 수원이 앞서갔지만 이제 후반 14분에 송민규 선수의 또 타전 헤더로 1대1 동점이 되었습니다. 수원의 득점 장면에서는 이제 포항 골키퍼죠. 강현무 선수의 약간의 이제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포항의 골 장면에서는 이제 팔라시오스의 파워 넘치는 돌파에 이은 크로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송민규 선수가 물이 오른 것 같아요. 약간 여기까지. 아, 물 찾죠, 이제. 아, 익사할 것 같은, 정말. 사람의 네. 경기력입니까? 아, 굉장히 이제, 네, 물이 올랐는데, 이제 세 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어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올 시즌 유력한 영플레이어상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내년에 있을 도쿄올림픽, 올림픽 대표팀 나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까지는 선발된 적이 없지만 지금 같은 이제 뭐 페이스 그리고 이제 기량이라면은 충분히 네.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벤투 감독이 빨리 찾아와야 될 텐데 찾아올 때까지 계속 연속으로 골을 넣겠죠. 지금 이제 김학범 감독은 찾아와서 직접 관전을 했는데 네. 이제 벤투 감독도 뭐 그런 이제 계속 골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뭐 한번 관심 있게 네. 지켜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경기력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수원은 이제 서울과 다르게 슈퍼매치 이후에 선수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고 특히 이제 타가트나 김건희 네. 그리고 미드필더의 이제 박상욱 선수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예, 슈퍼매치 이후에 이제 좀 자신감이 있는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제 타가트 선수는 슈퍼매치 두 골 이후에 또 한 골을 집어넣으면서 시즌 초반에 이제 계속 답답했던 네. 그런 득점력을 말끔히 씻어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 이번 경기에서는 좀 논란이 됐던 판정이 있었어요. 네, 후반 38분에 이제 김민우 선수가 멋진 발리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는데 VAR 판독 결과 이제 타가트 선수의 업사이드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이제 수원은 거세게 항의를 했지만 이임생 감독이 이제 경고만 받았을 뿐 예, 판정 번복은 예, 안 됐고요. 협회는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네. 이제 조금 전이었죠. 네. 이제 13일 오후 2시에 네. KFA 심판 언론 브리핑을 개최를 해서 이 장면에 대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결론은 이제 정심이라고 판단이 판결이 났고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이제 정심을 외쳤네요. 점심. 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드립은 또 약간 농담한 건데. 네.
그 타가트의 업사이드 파울이 맞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거는 업사이드 위치에서 강현무 골키퍼의 시야를 방해했다. 방해했다라는 게 이제 주된 그 내용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 시야 방해야 이제 업사이드 위치가 아니면은 뭐그 위치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약간 이제 판정에 이제 좀 의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왜냐면 이제 중계화면을 봤을 때는 이제 최영준 선수 몸통이 조금 더 앞섰다고 저는 봤거든요. 네, 물론 이제 VAR실에서는 뭐더 좋은 각도, 그리고 뭐더 좋은 이제 위치에 있는 카메라로 뭐잘 판단을 했겠죠. 네, 했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요즘 경기 보면은 이 세리머니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송민규 선수의 세리머니. 똑같아요. 세 경기 연속, 그죠? 똑같아요. 뭐, 잘하시네요. 같이 하기로 잘 보시죠. 자, 형님, 헤딩골 넣고 막 이랬더니 갑자기 펑. 근데 진짜 굉장히 잘했어요. 아, 세리머니요? 저희가요? 송민규 선수가 진짜 게임 보는 줄 알았어요. 이 송민규 선수가 그래서 또 포항 구단에 물어봤더니 이 세리머니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자신이 즐겨하는 그 피파 그 축구 게임에 나오는 세리머니를 좀 따라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요. 뭐 어떤 선수가 그 게임 내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이제 게임 덕후라는 거를 보여줬고, 송민규 선수가 또 이제 시즌 그 코로나 때문에 시즌이 연기됐을 때 저희가 이제 그 리그에서 연맹에서 K리그 랜선 맞아요. 토너먼트라는 걸 배성재 했었잖아요. 아나운서가 네, 우승을 그쵸. 했던. 그때 이제 송민규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또 게임을 좋아하고, 그또 출중한 그 축구 게임 실력을 이제 현실 이 축구 그라운드에서도 똑같이 보여주는 선수가 아닐까. 보통 그런 뇌지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뇌지컬과 피지컬의 만남, 가상 세계와 현실의 만남, 뇌지컬. 송민규 선수의 역시 LCK 여신답습니다. 실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네네, 포항이 4연승에 실패했지만 네 게임 연속 무패 행진을 가져가면서 승리를 일단 하지 마세요. 반말 안 했어. 다시 할게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살리자. 되게 좋았잖아. 아 몰라 그럼 아무렇게나 어쨌든 수원이랑 포항이랑 일단 무승부가 예 일단 됐고. 무승부가 됐고요. 그다음 대구 대 울산의 경기인데 울산이 3대1 승리하면서 리그 선두에 올랐습니다. 네, 약 오랜만에. 한 50일 만에 이제 선두에 복귀를 했는데, 이날 제가 이제 직접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다시 사무실 다시 바로 왔는데, 비안 왔어요? 많이 비 왔죠? 엄청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명수 기자랑 같이 갔는데, 어제 점심시간 있잖아요. 12시 반쯤에 동대구역에 내려서 딱 이제 나서려고 경기장 쪽으로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예. 아, 우산도 안 갖고 왔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또 구단에서 우산을 빌려주더라고. 예, 그냥 쫄딱 비를 맞을 뻔한 거는 그냥 반납했어요? 반납해야죠, 이제. 다음번에 올때 반납하라고 아, 그래요? 하더라고요. 다음번에 또 와라. 자주 가야죠. 어쨌든, 그래서 빗줄기가 막 굵어집니다. 비가 굉장히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그걸 딱 보면서, 이게 역습 축구하는 팀한테는 좀 많이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기 시작을 해보니, 역시나, 대구의 빠른 축구가, 뭐, 전반에는 거의 뭐 실종하다시피, 그런 경기를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전반전에 이제 이청용 선수가 돌파를 한 후에, 김태환 선수의 노스톱 패스를 받고 돌파를 하고 이제 크로스 올려준 게 신진호 선수 이제 가볍게 밀어 넣으면서 선제골이 나왔고요. 그리고 후반 초반에도 이제 신진호 선수가 뭐 로빙 패스를 주면서 주니오 득점 1위죠. 주니오 선수가 정태욱을 따돌리면서 이제 추가골까지 만들어냈고요. 후반 36분. 그때 이제 울산이 세 번째 골이 들어갔죠. 교체로 들어간 김인성 선수가 측면 돌파에 이른 컵백. 이후에 이제 주니어가 조진우를 따돌리면서 또 이제 쐐기골을 집어넣고, 그 전에 이제 두 번째 골 실점 이후에 대구가 바로 만회골을 넣긴 넣었거든요. 정택 선수의 이제 타점 높은 헤딩에 이은 조현우 선수가 잘 막아냈는데, 그거를 이제 김동진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2대1까지 따라갔지만 또한 골을 내주면서 3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부상 악재가 겹쳤습니다. 대구는 이날 경기 시작 전부터 이제 주전 선수 3명의 그 공백이 있었는데요.
뭐 위치도 다양합니다. 공격, 수비, 허리 그렇게 한 명씩. 예. 머리 가슴에. 아 그렇죠. 곤충들을 네. 따지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이제 슬리퍼 중에 하나였죠. 김우석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그 자리를 이제 김동준 선수가 메꿨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는 이제 왼쪽 측면에 황순민 선수가 네. 빠졌는데 이 자리가 좀 고민이었을 거예요. 이병근 감독 대행은. 그래서 윙포워드를 주포지션으로 하고 있는 신창구 선수를 내리면서 왼쪽 측면을 맡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전방에 에드가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대한, 노장에 이제 대한 선수가 최전방에 섰는데 뭐 어쨌든 김동진 선수는 뭐 첫 번째 선제골 실점 장면에서 이제 미끄러지면서 이청용 선수를 네. 못 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청용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크로스를 하도록 어떻게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고 그래서 선제골이 빌미가 됐고요. 네, 만회를 만회는 이제 하려고 예, 만회, 했지만 한 골 넣어서 한 골 넣었으니까 네, 어쨌든 만회는 했는데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신창구 선수는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지션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 느낌. 네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터프가이 김태현 선수랑 베테랑 이청용 선수랑 계속 맞닥뜨리는 그 위치였기 때문에 뭐 울산도 그 자리를 계속 공략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더욱더 이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전반 이후에 이제 바로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대안은 사실 이제 에드가와는 이제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다르죠. 보통 이제 대구가 공격을 할 때 수비에서 볼을 차단하고 뻥 때려주면 이제 에드가가 이제 버텨주면서 네, 볼을 네. 이제 키핑하고 네. 그다음에 뭐 쉐딩하든지 김대현한테 내주는 그런 역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대한 선수는 사실 에드가랑 같이 있을 때 파괴력이 높아지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에드가 그렇게 내주는 볼을 대한 이제 넣는. 슈팅 찬스를 만들어서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니까 대한 혼자로는 최전방에서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또 상대 수비가 이제 불투이스랑 네. 뭐 정승현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비 벽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비가 많이 왔는데 네. 어떠셨어요? 취재 어떻게 하셨어요? 아,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 대구 그 DGB 대구은행파크가 이제 새 경기장이잖아요. 네. 근데 워낙에 어저께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 바람도 많이 불어갖고 이제 네. 뭐 기자석에 다 이제 비가 계속 너무 들이치니까 대구 구단에서는 발빠르게 이제 그 대회의실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와이파이까지 바로바로 그냥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우산도. 보여주면서 우산도 빌려주고 그래서 기자들은 뭐 경기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밖에서 이제 이렇게 비를 좀 맞아가면서 네. 이렇게 보면 경기를 직접 피치에서 보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기사를 쓰거나 이제 내부에서 보고 싶은 기자들은 또 안에서 네. 볼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여건을 만들어줬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철 선수가 두 경기 연속 출전했어요. 네, 수원에서 울산으로 이적한 홍철 선수가 두 경기 연속 이제 후반에 투입이 됐는데 김동훈 감독은 홍철 선수를 투입하면은 기존에 이제 왼쪽 풀백이던 박주호 선수를 중앙으로 이동시키면서 상대팀 에이스를 좀 밀착마크 하는 전술을 써주고 있는데요. 이날도 이 전 게임이었죠. 인천전 때도 홍철이 들어가면서 박주호가 중앙으로 가면서 그 아길라르 선수를 전담마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홍철 선수 투입 이후에 박주호는 중앙으로 이동해 세징야를 전담마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세징야 선수가 이제 너무 이제 철구머리처럼 달라붙으니까 네. 굉장히 좀 피곤했나 봐요. 안 네. 싸웠어요? 아 뭐 싸우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예, 네. 좀 이렇게 좀 피곤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끝났네요. 빨리 끝났네요. 이런 아니 클로징하게 내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울산 제가 이렇게 일합니다, 여러분. 정글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울산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참 오랜만에 승점 한 점 차로 리그 선두에 올랐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못하겠어요. 왜요? 왜 못해? 이런 거 다 살자. 네. 고요. 저희의 11라운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12라운드 프리뷰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왜 못해? 해야지.